워드 프로세서 필기 제3과목 컴퓨터와 정보 활용입니다. 3과목은요, 컴퓨터 시스템의 개요에서부터 전자우편과 개인정보 관리까지 총 7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3과목은 다른 과목에 비해서 내용도 많고요. 암기할 부분도 많아서 다른 과목에 비해서 점수가 얻기 어려운 과목입니다. 그렇지만 기출문제 유형을 분석한 다음에요, 많이 출제 비율이 높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부분 이런 것들을 우선적으로 공부하게 되면 점수 획득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새롭게 추가된 ICT 부분이나 전자우편, 개인정보관리 부분들은요, 간단한 기능 정도를 묻는 문제가 출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1장 컴퓨터 시스템의 개요입니다. 자, 1장은 기본적인 컴퓨터에 대한 개념과 특징 이런 것들을 이해하시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1섹션입니다. 컴퓨터의 원리와 개념입니다. 자, 컴퓨터란 무엇인지 일단 정의를 내려보겠습니다. 자, 컴퓨터라는 것은요, 자료. 여기서 말하는 자료는요, 가공되어지지 않는 어떤 수치나 사실 그 자체입니다. 이런 자료를 입력을 받아서요, 프로그램에 의해서 자동으로 처리해서요, 그 결과인 정보를 출력하는 장치이다. 그래서 이 정보는 가공되지 않은 어떤 자료를요, 가공해서 가공했다는 얘기는 이제 처리했다는 뜻이죠. 그래서 유용한 형태로 가공된 그런 정보, 이것을 이제 보여주는 그런 장치가 컴퓨터다라는 얘기고요. 이 컴퓨터는 크게 5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5대 장치라고도 하죠. 정보를 입력해주는 입력, 인풋 기능이 있고요. 연산, 계산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장해주는 기억 기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류를 감시 감독해줄 수 있는 제어 기능. 그 다음에 그것을 그런 정보를요, 보여주는 출력 기능. 그래서 5대 기능이 있다라고 합니다. 자, 컴퓨터의 특징은 그래서 신속 정확하죠. 그 다음에 자동화되어 있고요. 널리 쓰이는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는 범용성입니다. 그 다음에 대용량성이고요. 자, 호환이 됩니다. 이 자료를 다른 컴퓨터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게 호환성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자, 수동성이라는 얘기는 컴퓨터는 크게 이제 GIGO라는 특징이 있어요. 여기서 G는 뭐냐면 가베지, 즉 쓰레기라는 뜻이에요. 쓰레기가 들어가면 쓰레기가 나온다. 즉 올바른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요, 올바른 자료를 입력해야 된다. 그래서 이것은 수동적인 표현이다. 그래서 수동성이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컴퓨터의 구성입니다. 컴퓨터는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하드웨어는 딱딱한 겁니다. 그래서 컴퓨터를 구성하는 물리적인 기계 장치입니다. 자, 소프트웨어는요, 부드러운 거죠. 그래서 컴퓨터와 관련된 장치들을 작동시킬 때 필요한 각종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에는 크게 시스템 소프트웨어와 응용 소프트웨어가 있고요. 이 시스템 소프트웨어는 우리가 배운 운영체제, OS. 자, OS의 대표적인 게 이제 윈도우 배웠죠? 윈도우 2 과목에서 한 게 윈도우 7인데, 윈도우 7, 7 같은 것들이 시스템 소프트웨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게 이제 응용 소프트웨어죠? 자, 응용 소프트웨어 그러면 뭐 계산에 필요한 엑셀이나 그다음에 뭐 파워포인트 프레젠테이션 하는 프로그램이죠. 그다음에 뭐 그래픽 프로그램, 게임 이런 것들이 다 응용 소프트웨어가 되겠습니다. 자, 펌웨어라는 용어가 있는데요. 자, 펌웨어는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어떤 중간적인 성격을 가진 장치를 펌웨어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게 이 롬 바이오스라고 그러죠. 롬 바이오스. 자, 기존에는 이런 롬 바이오스가 내용을 바꿀 수 없었는데요. 최근에는 플래시 롬이라고 해서요, MP3나 뭐 디지털 캠코더, 디지털 카메라에 사용하는 롬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펌웨어의 일종인데요. 이런 것들을 이제 내용을 저장하고요, 간단하게 변경도 가능한 그런 것들을 펌웨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어떤 중간적인 성격을 가졌다. 하드웨어이면서 소프트웨어 기능을 다 갖춘 그런 것들을 이제 펌웨어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게 롬바이오스, 요즘은 플래시롬으로 대체되고 플래시롬이 이제 대표적인 펌웨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데이터를 표현하는 방법, 즉 자료 표현 방식입니다. 첫 번째, 숫자를 표현하는 방법. 크게요, 부동소수점과 고정소수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부동소수점은요, 부호하고 지수하고 가수, 즉 소수부를 구성해 주고요. 부호는 양수일 땐 0, 음수일 땐 1입니다. 즉 부동소수점은요, 실수 데이터를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고정소수점은요, 정수 데이터를 표시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부동소수점은요, 고정소수점에 비해서 아주 큰 수나 아주 작은 수를 표현하기 때문에 컴퓨터 내부에서 처리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맨 앞에는요, 이렇게 부호를 써요. 양수일 땐 0, 음수일 땐 1. 그 다음에 지수 부분이 되고요. 그 다음에 소수 부분,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뭐 12.3이다 라는 숫자가 있어요. 실수형 데이터죠. 요것을 부동소수점으로 표시해 주려면 이것을 앞에 부분을 이렇게 1.2 곱하기 10의 1승이라고 할수 있죠. 자, 그렇다면 요거는 양수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부동소수점 표현을 해 주려면요, 앞에다가 부호 부분에다가 0을 써 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수 부분에다가는 여기 앞에 지수가 1승이잖아요. 1. 그리고 이제 소수 부분에다가는 1.23 이렇게 표시해 주는 거예요. 자, 만약에 음수일 경우 한번 볼까요? 첫 번째 방법, 이제 두 번째 음수다. 예를 들어서 0.005라는 숫자가 있어요. 요것을 이제 부동소수점으로 표시하기 위해서, 자, 요것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렇다면 부호 부분에는 1이 들어갈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수 부분에다가는 10의 마이너스 3승이니까 3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가수, 즉 소수 부분에다가는 5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 실수 데이터를 표현하는 방식이 부동소수점 방식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수. 정수는요, 이제 소수가 들어가지 않은 수죠. 정수를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요거는 이제 구조가 간단하고요, 표현 범위가 적습니다. 그리고 대신 이제 연산 속도는 되게 빠르고요. 부동소수점 형식보다 시간은 짧습니다. 자,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부호와 절대치 방식, 부호와 1의 보수, 부호와 2의 보수, 이렇게 세 가지 방식이 있다라는 거고요. 부호와 절대치 방식 같은 경우는 첫 번째 비트를 부호 비트로 해주고요, 나머지는 절대값, 그 숫자 그대로 표시해 주면 되고요. 부호와 1의 보수 같은 경우는요, 부호 비트를 제외한 데이터를 0은 1로 표시해 주고요, 1은 0으로 변환하는 방식입니다. 부호와 2의 보수 방식은 1의 보수에다가 1을 더해 주는 방식,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자, 이것을 두 개를 한번 비교를 해 보면, 부동소수점 같은 경우는 아주 큰 수와 작은 수도 표시할 수 있기 때문에 구조는 복잡합니다. 그리고 시간도 늦고요. 속도도 이제 느리고 시간 연산 시간도 많이 걸립니다. 그렇지만 표현 범위가 아주 넓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고정소수점 같은 경우는 구조도 간단하고요, 속도도 빠르고 시간도 연산 시간도 적습니다. 그렇지만 표현 범위가 좁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기억할 거는 이제 숫자를 표시하는 방법, 실수 표현할 때는 부동소수점, 정수를 표현할 때는 고정소수점 방식을 쓰고, 고정소수점은 이렇게 세 가지 방식이 있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문자 데이터를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자, 첫 번째 BCD 코드가 있습니다. 이진화 십진 코드라고도 하고요. 이것은 6비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2의 6승은 64니까 64개의 문자를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8421 코드라고 합니다. 자, 아스키 코드가 있는데요, 이건 국제 표준 코드예요. 자료 처리라든지 통신 시스템에 사용합니다. 우리가 통신에서 사용하는 코드가 아스키 코드입니다. 이건 7비트라서요, 2의 7승, 즉128 문자를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ABCD 코드라고 하죠. BCD 코드를 확장했다 그래서 확장된 이진화 십진 코드라고 합니다. 자, 이것은 8비트고요, 2의 8승, 즉256
문자를 표시할 수가 있고요. 뭐 입출력 장치나 범용 컴퓨터에서 주로 사용하는 코드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가중치 코드와 비가중치. 가중치라는 것 자체가요, 각 자리마다 어떤 값이 있다는 뜻이고요. 비가중치 코드 같은 경우는 그 값을 이용하지 않는다. 가중치와 이제 반대가 될 수가 있죠. 자, 가중치 코드에서 각 자리에 고유한 값을 부여한 겁니다. 자리마다 어떤 값을 부여한 건데요. 841 코드, BCD 코드라고 하죠. 각 자리에 8421이라는 값을 부여한 코드고요. 또 241 코드도 있습니다. 각 자리에 2421이라는 고유한 값을 부여한 코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541 코드, 741 코드, 바이너리 코드, 비키너리 코드에서 이오진 코드라고도 합니다. 비가중 코드는요, 각 자리에 가중치가 부여하지 않은 코드입니다. 3초각 코드, 그레이 코드, 2아웃 오브 5 코드, 쉬프트 카운트 코드 등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가중치 코드의 종류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3초각 코드가 있습니다. BCD 코드에다가요, 3을 더한 코드입니다. 보수를 얻을 때 사용해주는 코드인데요. 10진수 8을 3초각 코드로 만드는 방법은요, 8은 841 코드에 의해서요, 1000입니다. 자, 이것은 BCD 코드는 가중치 코드라고 그랬죠. 그래서 각 자리마다 8421이라는 값이 있습니다. 그래서 2의 0승은 1이죠. 2의 1승은 2고요. 2의 2승은 3입니다. 2의 3승은 8이에요. 그래서 8을 만들기 위해서는 나머지 다 0. 이 8 자리만 1이 되면 되겠죠. 그래서 10진수 8은요, 1 000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다 3을 더한 거랬으니까요. 3이 되려면 0011이 되면 되잖아요. 그래서 0011을 더합니다. 그래서 0 더하기 1이면 1이죠. 1 더하기 1이, 0 더하기 1이면 1이죠. 또 0 더하기 0은 0입니다. 1 더하기 0은 1이죠. 그래서 8을 3초각 코드로 변환해주면 1011이 되겠습니다. 자, 그레이 코드는요, 인접 비트 사이에 1비트만 변화해서 연속된 아날로그 자료에서 오류를 쉽게 구할 수 있는 그런 코드가 그레이 코드입니다. 첫 번째 값은 그대로 내려오고요. 나머지 값은 인접한 두 개만 이제 합쳐서 내려와서 그레이 코드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진수를 그레이 코드로 변환할 수도 있고요. 그레이 코드를 이진수로도 변환할 수가 있습니다. 자, 입출력 장치 코드와요. AD라는 것은 이제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변환하는 변환기고요. DA는 반대로 디지털을 아날로그로 변환하는 기기입니다. 기타 이제 다른 주변 장치 등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에러 검출 및 교정 코드입니다. 코드 값의 여분의 1비트. 자, 요거 이제 페리트 비트라고 해서요. 여기다가 추가한 다음에 1의 발생 개수에 따라서요, 오류 발생 여부를 검사합니다. 그래서 페리티 코드와 잘못된 정보를 검출할 수 있는, 그래서 또 좀 정정까지 가능한 해밍 코드가 있어요. 자, 페리티 코드는요, 오류를 검색해주는 그런 비트가 되고요. 해밍 코드 같은 경우는 오류를 검출도 해주고요. 여기서 잘못된 것을 찾아서 교정, 즉 정정도 가능한 코드가 해밍 코드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데이터 구성 단위입니다. 가장 정보를 구성하기 위한 그런 최소의 단위가요, 비트예요. 비트는 이진수, 즉 0과 1로 표시를 해줍니다. 가장 최소의 단위가 되겠고요. 이 비트가 4개가 모이면 니블이라고 합니다. 4개의 비트를 모은 단위가 니블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8개, 비트가 8개 모이면 1바이트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영문자나 숫자 같은 경우는 1바이트로 표현 가능하고요. 한글이나 한자 같은 경우는 이제 2바이트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바이트가 이제 모였는데요. 그게 이제 워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게 바이트가 2개 모이면 하이프 워드라고 하고요. 4개가 모이면 풀 워드라고 하고요. 8개가 모이면 더블 워드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워드가 모여서 이제 필드가 되는 건데요. 파일 구성의 이제 최소 단위가 됩니다. 레코드를 구성하는 항목이 되고요. 자, 레코드라는 것은 여러 개의 필드가 모인 단위입니다. 레코드는 이제 논리 레코드라는 게 있고 물리 레코드가 있는데요. 자료를 처리하는 단위가 논리 레코드예요. 그 다음에 이런 논리 레코드를 묶어서 블록 자료로 이제 저장하는 단위가 이제 물리 레코드가 됩니다. 자, 이런 필드하고 레코드가 모여서 이제 파일이 되는 거예요. 서로 관련된 정보의 집합이 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구성의 기본 단위가 파일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파일이 모여서 이제 데이터베이스가 되는 거예요. 서로 관련성 있는 파일의 집합, 이게 데이터베이스입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구성하는 단위가 비트, 리블, 바이트, 워드, 필드, 레코드, 파일, 데이터베이스 이렇게 점점 큰 단위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기억 용량 단위의 크기인데요. 비트가 모여서 바이트, 바이트 모여서 킬로바이트, 킬로바이트 모여서 메가, 기가, 테라 이런 순서대로 용량, 정보를 저장하기 위해서 기억 용량 단위가 되겠습니다. 킬로바이트는요, 2의 10승이에요. 메가바이트는 2의 20승, 기가바이트 2의 30승, 테라바이트 2의 40승이고요. 하드디스크 같은 경우는 요즘은 이제 기가나 테라 정도를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페타바이트, 엑사, 제타, 요타, 2의 80승까지 용량 단위는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컴퓨터의 역사인데요. 크게 이제 기계식 계산기, 이제 점점 발전된 단위예요. 기계식의 최초가 이제 파스칼 계산기가 있습니다. 파스칼, 라이프니치, 뭐 차분기관, 해석기관, 천공카드 시스템 이런 식으로 기계식 계산기가 발전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전기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기기계식의 최초의 컴퓨터, 그러면요, 마크1이라는 컴퓨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자적인 계산기가 됐어요. 그래서 전자식 계산기 있습니다. 전자식 계산기는요, 크게 프로그램 외장 방식이 있고요, 프로그램 내장 방식입니다. 그 경계선이 ENIAC이에요. ENIAC은 프로그램 외장 방식이고요, EDSAC, UNIVAC, EDBAC까지는부터는 이제 다 내장 방식을 써요. 프로그램을 기계에다가요 저장을 해야 되는데, 프로그램 내장 방식 같은 경우는 주기억 장치에 저장을 하는 거고요. 주기억 장치에 저장하지 않은 컴퓨터를 이제 외장 방식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최초로 만든 사람은요, 폴란드의 수학자 폰 노이만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외장 방식은 ENIAC 같은 경우는 최초의 전자식 계산기이기는 해요. 모클리하고 에커드웨이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외장 방식이 되고요. 에드삭부터는 내장 방식을 썼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자, 에드삭은 최초의 내장 방식 컴퓨터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니박은 상업용 전자계산기로 유명합니다. 그리고 이제 폰 노이만이 직접 만든 그 내장 방식을 이용해서 만든 최초의 컴퓨터가 에드박이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프로그램 내장 방식, 모든 프로그램과 명령들이요, 실행되기 전에 주기억 장치에 저장되었다가 명령을 순서대로 꺼내서 해독하고 실행하는 방식입니다. 외부 프로그램 방식에 비해서요, 수정이 쉽고요,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세계 최초의 프로그램 내장 방식 계산기는요, 에드삭이라고 하고요, 폰 노이만에 의해서 제안된 프로그램 내장 방식의 최초는 에드박이다라는 거 비교해서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컴퓨터의 세대별 분류예요. 자, 1세대부터 5세대까지가 있는데 세대별 특징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세대의 기억 소자는 진공관이라고 하고요, 밀리세컨드, 10의 마이너스 3승 연산 속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1세대라서요, 하드웨어 개발에 중점을 두었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자, 2세대 같은 경우는 트랜지스터라고 하고요, 마이크로세컨드, 그래서 10의 마이너스 6승의 연산 속도를 가지고 있고요.
자, 이제는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에 치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급 언어라든지 운영체제 같은 거 개발을 했고요. 온라인 시스템, 다중 프로그램 이런 거 도입을 시작을 했습니다. 자, 3세대는 IC, 직접 회로라고 하고요. 나노 세컨드, 이제 시분할 다중 처리 시스템, OMR, OCR 뭐 이런 입력 장치들이 개발이 되면서요. 경영 정보 시스템에 도입이 되었습니다. 4세대는요, 고밀도 직접 회로라 해서 LSI, 피코 세컨드 10의 -12승이 되겠습니다. 버추얼 메모리, 가상 기억 장치라고 하죠. 이런 것들이 도입이 되면서 개인용 컴퓨터들이 등장을 했고요. 최초의 슈퍼컴퓨터가 개발이 됐습니다. 이제 네트워크가 발달되기 시작을 했고요. 자, 5세대는요, VLSI, 초고밀도 직접 회로가 되겠습니다. femtosecond 10의 -15승의 속도를 가지고 있으면서요. 자, 이제는 이제 인공지능이라든지 전문가 시스템, 패턴 인식, 퍼지 이론, 신기술 개발 도입 등의 이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섹션입니다. 컴퓨터의 분류입니다. 컴퓨터는 데이터 형태와 목적과 규모에 따라서 구별이 되는데요. 자, 첫 번째, 목적에 의한 분류입니다. 범용 컴퓨터와 전용 컴퓨터 있어요. 자, 광범위한 분야에 사용된 컴퓨터가 범용입니다. 사무 처리, 통계 처리, 과학 계산 이런 데 사용할 수가 있고요. 전용은 특정한 목적에 의해서 제작된 컴퓨터입니다. 뭐 미사일 유도 체제, 뭐핵 반응 시설, 무시무시하죠? 뭐 항공기 자동 조종 장치 이런 제한된 범위에서 사용하는 게 전용입니다. 그래서 목적에 의한 분류는 전용과 범용이 있습니다. 자, 이번엔 데이터의 형태, 모양에 따른 분류가 되는데요. 디지털, 아날로그, 하이브리드입니다. 디지털 같은 경우는 숫자나 문자의 자료 형태가 되겠고요. 이산적인 자료 형태입니다. 일반 사무용이나 계산기용 범용 컴퓨터에 쓰는 자료 형태가 됩니다. 아날로그 같은 경우는 연속적인 자료를 표현해 주는 그런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곡선이라든지 그래프로 표시가 되는 컴퓨터가 되고요. 특수 목적용이 되고요. 디지털과 하이브리드를 묶어서 혼합한 그런 특수 목적용 컴퓨터를 하이브리드형 컴퓨터라고 합니다. 데이터 형태에 따른 분류가 되겠습니다. 자, 이두 개를 비교를 해봤습니다. 디지털 컴퓨터가 있고요. 아날로그 컴퓨터가 있어요. 회로 같은 경우는 디지털은 논리회로, 증폭회로입니다. 입력 데이터는 코드화된 숫자나 문자, 아날로그는 전류, 전압, 이렇게 연속적인 데이터량이 되겠죠. 그다음에 출력 형태도 얘는 이제 이산적인, 딱딱 끊어진 데이터 형태라면 얘는 연속적인 데이터 형태가 됩니다. 연산 형식은요, 여기 디지털 같은 경우는 사칙 연산인데요. 아날로그는 이제 미적분 형태의 연산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속도 면에서는 디지털이 느리고요. 아날로그가 빨라요. 근데 이제 디지털 컴퓨터는 프로그램이 필요하고요. 아날로그는 불필요하다라는 거고요. 근데 기억 능력 같은 경우는 디지털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반영구적으로 쓰고요. 아날로그 컴퓨터는 이제 기억이 제한적이다라는 거고요. 용도 같은 경우는 이제 디지털은 범용, 널리 쓰이는 거죠. 아날로그는 특수 목적용이고요. 디지털은 필요한 한도까지 정밀도가 아주 정밀합니다. 근데 아날로그는 정도가 제한적이다라는 특징이 있는데, 아날로그 컴퓨터와 디지털 컴퓨터를 비교해서 특징을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규모, 크기에 따른 분류가 됩니다. 자, 가장 작은 건 이제 마이크로 컴퓨터, 그다음에 미니 중형이라고도 하고요. 메인프레임 대형입니다. 슈퍼컴퓨터, 초대형 컴퓨터입니다. 크기 순으로 보면 이제 뒤로 갈수록 이제 큰 컴퓨터가 됩니다. 그래서 마이크로 컴퓨터는요, 또 개인용 컴퓨터하고 워크스테이션 이렇게 있고요. 자, 개인용 컴퓨터는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데스크탑, 노트북, 랩톱, 무릎 위에 쓰는 게 이제 랩톱이라고 해요. 노트북, 팜톱, 이렇게 손바닥에 올려 쓰는 팜톱, 이런 것들이 이제 개인용 컴퓨터가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워크스테이션 같은 경우는 개인용 컴퓨터하고 미니 컴퓨터 이 사이에 있는 컴퓨터인데요. 네트워크에 연결해서 주로 쓰는 서버용에 쓰는 그런 컴퓨터가 됩니다. 대부분 이제 RISC라는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미니 컴퓨터는 중형 컴퓨터라고 하는데요.
이제 뭐 학교나 연구소 등의 서버용으로 쓰고 있고요. 메인프레임 대형 컴퓨터인데요. 요거는 이제 미니 컴퓨터보다는 용량이 크고요. 처리 속도가 빨라요. 그래서 동시에 여러 사람이 쓸 수 있는 뭐 은행이나 병원, 정부기관 이런 업무량이 많은 곳에서 쓰고 있습니다. 가장 큰 컴퓨터가 슈퍼컴퓨터, 초대형 컴퓨터가 돼요. 뭐 초고속 처리와 정밀 계산이 필요한 분야, 우주 및 항공, 뭐 원자력, 이런 뭐 기상 예측, 이런 데서 쓰는 것들이 이제 슈퍼컴퓨터가 됩니다. 자, 규모에 의한 분류에서 PDA라는 게 요즘 많이 쓰고 있죠. 애플사에서 개발한 차세대 개인용 정보 단말기입니다. 손바닥에 올려놓고 쓰는 팜톡 컴퓨터의 일종이 되고요. 펜이나 터치스크린으로 직접 입력할 수 있는 휴대용 컴퓨터가 됩니다. 자, 운영체제로 이제 팜 OS, 뭐 윈도우 C 이런 것들이 이제 운영체제로 쓰고 있고요. 종류에는 이제 무선 인터넷이나 뭐 이북, 전자북, 개인정보관리, 게임, 뭐 MP3 이런 것들에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